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 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일상생활 두 번째 성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료 중에 사실 이 주제로 질문하는 분들은 대개 초산모들입니다. 둘째 엄마나 셋째 엄마들은 잘 질문하지 않는데 초산모들, 즉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종종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때때로는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 주제로 질문을 종종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그래서 오늘 그 산부인과 교과서 윌리엄스 25판이죠. 심판을 가지고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교. 성교는 건강한 임신부는 성교는 해롭지 않다. 그렇지만 다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는 성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기증이 유산이 초래되는 상황, 전치태반. 전치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의 아래쪽에, 즉 자궁 입구 쪽에 태반이 걸쳐져 있는데 남편이 성기로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자궁 경부를 칠 수가 있어요.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태반이 아래쪽에 있으면 찢어져서 피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반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또 금기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진통. 자궁 입구가 약해져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약해진 자궁 입구를 남편이 성기로 또 자극을 하면 자궁 경부가 더 약해져서 조기 진통이 더 심화될 수 있겠죠. 요럴 때. 그래서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지 못한 모든 상황에서는 성생활을 그만다라고 돼 있죠. 성교로 안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종종 하게 되는데요. 임신 2분기, 즉 15주에서 28주. 사실은 뭐 교과서적으로나 되게 다른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들을 보면 임신 중 언제라도 성교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진료를 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2분기 15주에서 28주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성생활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임신 초기에는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있고 태반이 이렇게 있고 초음파 사진에서 볼 때 자궁 입구가 이쪽이거든요. 근데 태반이 주수상 그러니까 자궁이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궁이 작은 상황에서는 태반이 이렇게 자궁 입구 쪽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성기로 여기를 이렇게 치게 되면 이 태반이 불안정하고 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태반의 손상으로 피가 날 수도 있고 또 임신 초기에 자궁 경부가 상당히 좀 혈관 분포가 많고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또 피가 날 소지가 있고 어쨌든 임신 초기에 피가 나게 되면 임산부든 남편이든 유산의 걱정으로 산부인과를 종종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관계를 통해서 피가 나든 뭐 유산기로 피가 나든 감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신 초기에는 성관계를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3분기, 그러니까 임신 한 8개월, 9개월 이럴쯤이 되면 이렇게 임산부가 배가 많이 부르죠. 아주 무거운 배를 짊어지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쳐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은 임신 2분기 때 성관계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논문의 내용들을 좀 쭉 살펴보면 이 논문은 2016년 임신 중 성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싣고 있는 논문인데요. 내용은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임신 3분기 동안, 그러니까 임신 3분기라고 하면 8개월, 9개월, 10개월이죠. 그래서 배가 부른 임신 3분기 동안 여성의 성적 습성을 확인하고, 즉 성적 특징을 알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신 전 성행위, 그러니까 임신 전에 성생활의 특징과 비교하는 것이다. 즉 임신을 하기 전 성생활의 특징과 또 배가 부른 8개월, 9개월, 10개월 그런 배부른 임신 3분기 시기의 성생활의 특징을 한번 비교하는 연구를 해봤어요. 대부분 관찰 연구고 설문조사 연구였겠죠. 결론은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성교 횟수가 감소했다. 당연히 배가 불러올수록 성생활하는 횟수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로는 성욕이 감소되고 또 임산부들이 임신에 해로울 것이다. 성교가 임신에 해로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 내용들로 결론이 나 있네요. 당연히 임신부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논문에 또 조사 자료에 보면은 임신 중그 임산부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체위 이런 것들에 대한 빈도를 조사해 놨는데요. 대개 뭐 임산부가 옆으로 누워서 성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가 남편 위에서 상위 체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엎드려서 체위로 성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논문의 그 습성 조사에서는, 특징 조사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처가위로, 이건 좀 당연할 거예요. 배가 부른 이 지금 연구가 임신 3분기, 즉 배가 부른 8개월, 9개월, 10개월의 임산부의 성생활의 특징을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가 부른데 사실 정상 체위로 똑바로 누워서 성관계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임신 3분기가 되면 자궁이 상당히 무거워져 가지고, 똑바로 누우면 무거운 자궁이 산모의 등쪽을 지나가는 대정맥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흐르는 피가 부족해져서 순간적으로 몹시 어지럽고 막 구역질이 나고, 그다음에 눈앞이 깜깜하고 식은땀을 막 흘리게 되고, 호흡 곤란이 오는 암아의 저혈압 증후군이라는, 즉 바로 누운 자세의 저혈압 증후군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오게 되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얼른 옆으로 돌아 누우면 수초에서 뭐 10수초가 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여튼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산모는 옆으로 누워서 무거운 자궁을 옆으로 치우게 한 후에 성관계를 한다면 아까 말했던 저혈압 증후군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도, 이 논문의 조사에서도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자세는 이렇게 처가의 자세였다. 또 실제로 많은 교과서와 문헌들에서 보면 임신 막달의 성관계는 이렇게 산모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성관계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말기라고 해서 특별히 성교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들이 또 여러 가지가 발표되었죠. 그래서 2001년도에 임신 후기 성행위와 조산의 위험성에 대한 또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혹시 아기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설들이 성립되죠. 사실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배가 부른 상황에서 성관계를 함부로 하다가는 애가 빨리 나오는 조산이 생기는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이런 논문들을 해봤더니 결론은 성행위가 29주에서 36주 사이에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가설, 즉 추측을 반하는 증거를 이 논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조산이 위험이 증가되더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관계가 없더라. 그런 논문들도 있었고, 또 다른 논문들을 살펴보면 성교와 진통 유발 이런 논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 목적은 진통 유발에 대한 성교의 영향, 즉 이제 결론은 유도분만을 계획한 여성들에게서, 즉 유도분만을 계획한다는 것은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진통이 안 생겨서, 사실 이제 임산부들이 예정일이 지나는데도 진통이 안 생기면 상당히 조바심을 내거든요. 이 애가 언제 나오지? 혹시 너무 커져서 나오면 내가 난산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보통 산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예정일로부터 한 1, 2주 전에 진통이 딱 자연적으로 걸려서 이렇게 내원해서 애를 낳으면 딱 좋겠다. 이건 모든 산모들의 바람이죠. 근데 이제 예정일이 지나도록 이렇게 진통이 안 오는 산모들에서 혹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진통이 유발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도분만을 계획하는 여성들에서 이 논문은 성교를 권고한 그룹이 있고 성교를 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교를 이렇게 권고한 그룹에서 입원해서 촉진제를 써봤을 때 진통이 조금 더잘 생기는 경향이 보이는가 하고 연구해 봤더니, 성행위를 했어도 진통 발생을 증가시키지는 않더라. 뭐, 그러니까 관계없더라. 이런 연구가 또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연구를 보면 2019년도에 성의학 논문에 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연구 목적. 단테 임신에서, 그러니까 한 아기를 가진 임신부에서 만삭에 자연 진통 유발에 대한 성교의 영향. 이번에는 이제 유도분만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교를 한 그룹과 안한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만삭의 성관계는 자연적인 진통의 발생률도 증가시키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배가 이제 불러서 막달에 예정일이 지나도록
진통이 안 오면 임산부나 남편이나 불안하니까 또 미국의 여러 또 그런 일반인들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진통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진통이 오게 하는 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좀 걷기 운동해서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해서 이완시키는 거 이거 외에는 딱히 그것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 진통이 오나 싶어서 이런 연구들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별로 그런 관계는 없더라 하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대신 또 그런 것들이 성관계는 막다를 해도 해롭지 않다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교과서로 다시 와서 또 다른 주제를 읽어보면 구강성교는 위험하다. 즉, 그 구강성교는 영어로 오럴 섹스잖아요. 그 오럴 섹스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또 이 교과서가 내용을 싣고 있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더라고요. 그 논문이 1967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구강성교라고 그렇게 제목에 표현하지 않고 unusual sexual act, 그러니까 좀 흔치 않는 성적 행위의 결과로 임신 중에 발생한 치명적인 공기색전증, 뭐 이런 제목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뭐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커닐링구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이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커닐링구스라는 거는 남자가 입술, 혀, 입 등으로 여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 즉, 이게 구강성교죠. 그래서 구강성교를 하는 중에 질 안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번역해 보면 그가 구강성교 중 질내로 들어간 공기로 인해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 치명적인 공기색전증이 발생되었다. 즉, 이 질로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또는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정맥이나 동맥 이런 쪽으로 공기가 기포가 흡수되어 가지고 이 기포가 혈관 안에 돌아다니면서 폐나 심장이나 그다음에 뇌의 혈관을 탁 틀어막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심장을 틀어막으면 심장마비가 오고 폐를 틀어막으면 폐색전증이 오고 뇌를 틀어막으면 중풍, 즉 뇌경색이 오는 거죠. 뇌경색. 그래서 뭐 신경학적인 합병증. 굉장히 전부 다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었어요. 그 이후에 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보면 오로제니탈 섹스, 즉 구강성교죠. 구강성교로 인한 임산부의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논문은 94년도 응급의학과 논문에 실린 건데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질내 공기 주입에 의해 발생되는 공기색전증은 특이하지만 특히 임신한 환자에게서 성적 활동에, 즉 성행위의 치명적인 결과다. 여기 보고에 따르면 한 젊은 20살 임산부가 완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왔는데 그녀의 상태를 설명할 만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죽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최선의 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망했고, 그래서 사후에 제왕절개를 통해 그녀의 아들이 살아남았다. 상당히 끔찍하죠. 특히 성행위를 하는 동안 예기치 않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젊은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공기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응급실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좀잘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런 논문이 응급의학과 논문에 실렸고, 다음 논문 역시도 미국 응급의학과 논문, 93년도 논문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면 뭐 공기색전증이 성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생기면 예외 없이 몇분 안에 산모와 태아는 모두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 논문에 보고된 얘는 임신 38주에 발생된 공기색전증인데 사망하진 않았어요, 이 얘는. 그런데 병원에서 일어난 과정을 보면 뭐 저혈압, 대사산증, 급성신경학적 변화, 즉 혼수상태, 의식불명 이런 거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태아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기도 막 힘들어했다는 얘기예요. 산모가 저혈압이에 의식불명인데 당연히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말기에 구강성교를 한다는 것이, 임신 중에 구강성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교과서 내용은 끝났고, 이제 미국 임신협회의 Sex During Pregnancy, 즉 임신 중에 성행위, 성교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한번 쭉 살펴보면, 임신 중 성교를 피해야 하는 경우, 뭐큰 내용은 없었어요. 앞에 교과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핵심만 요약해 보면,
조산, 조기 진통의 병력. 당연히 뭐 이런 조기 진통 조산이 생긴다면 또 피해야 되겠죠. 유산 병력, 유산의 위험이 높은 여성들도 피해야 되고, 양막이 파열된 경우, 당연히 양수가 터졌는데 성관계를 하면 아기한테 균이 들어가고 자극이 들어가겠죠. 설명할 수 없는 질출혈이나 질분비물이 배출되는 경우, 밑에가 약한데 성행위를 하면 더 피가 나겠죠. 전치태반 또는 저부착태반, 즉 태반이 자궁 입구 아래쪽에 있는데 남편이 성기로 자꾸 그곳을 자극하면 태반이 더 약화되어서 찢어져서 피가 날 거예요. 자궁 경부가 무력하거나 확장된 경우, 즉 조산이 상당히 진행될 경우, 임신부나 파트너가 성병에 걸린 경우, 당연히 성병에 걸리면 질 안쪽으로 성병균이 들어가서 그게 아기한테 올라가서 양수를 터뜨리거나 육모양막염을 일으켜서 아기랑 산모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성병에 걸렸는데 성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뭐 임신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병에 걸렸을 때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그리고 임신 중 성관계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휴식을 주라. 즉 임신부는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힘든 상황인데 근데 임신 아닌 상황처럼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자주 하게 되면 상당히 지치고 힘들고 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많이 가지도록 하라. 그 다음에 또 체위가 좀 여러 가지로 고려돼야 된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부른데 정상 체위를 고집한다든지 하면 산모가 답답하고 막 이렇게 눈앞이 깜깜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죽을 것 같고 힘들겠죠. 그래서 편안한 체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처가위 같은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다고 했죠. 그리고 또 젖꼭지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유방도 상당히 임신 중에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젖꼭지를 자극하게 되면은 옥시토신 분비가 강해져서 자궁 수축이 초래되고 조산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젖꼭지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골반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또 상당히 삽입할 때 임산부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격렬한 삽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되고 항상 부드럽게 성관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지침들을 이 협회는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성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나요? 사실 임신 중에 성관계를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임신부의 신체의 변화와 또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남편분들이 임신부를 많이 배려해서 성관계를 할수 있도록 제 강의를 보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